체르니가 베토벤의 제자야. 체르니가 책이 아니야? 네, 당대 최고의 피아노 선생님이었고 이 체르니가 낸 이 책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. 요즘에 누가 체르니 연습하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. 근데 나는 그 말은 안 맞다고 생각해.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책을 좋은 책을 많이 내는 거는 좋지만은 체르니를 갖다 무시하는 그런 발언은 아주 잘못됐다. 뭐 나도 이제 기본기에 충실하는 거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. 뭐 체르니만 고집하고 바이엘만 고집하고 이런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든지 이런 고전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. 그리고 되게 내용이 알차. 그리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교육받기 좋아요.